반갑습니다. 이번 영상부터는 항공전자 실습에 관해서 배워보실 텐데요.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아주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이제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부품 하나하나당 최대한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짤막짤막하게 계속 보시게 될 거고요. 보실 때마다 조금씩 이해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이 영상을 다 들으시면 굉장히 길고 많을 텐데 다 들으시면 항공장비정비기능사, 항공산업기사, 그 다음에 항공정비사까지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, 하셔도 돼요. 자,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항공전자 실습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들인데요. 여기 보면 멀티미터가 있고요. 멀티미터는 다시 설명드리고 다 각각 하나씩 설명드릴게요. 그리고 인두기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인두하다가 잘못하면 납을 흡입해야 되는 납 흡입기가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인두기는 뜨거우니까 인두기 거치대가 필요하고 이 팁에 이제 납 찌꺼기들이 묻을 수 있어서 이런 찌꺼기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요. 이것도 같이 포함하면 되겠네요. 얘는 이제 송진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잘 안 씁니다. 그리고 커터, 롱노즈 플라이어, 그 다음에 받침대도 아까 제가 이게 기판 받침대가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뜨거운 인두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장갑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표시하거나 각종 부품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네임펜, 그리고 혹시나 필요할 수도, 이거는 사실 많이 쓰이진 않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잘 쓰시더라고요. 핀셋, 그리고 드라이버 두 가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 정도만 갖추고 있어도 되고요. 여러분들이 혹시나 면허시험까지 고민하고 있다면 면허시험의 경우는 이렇게 브레드보드 까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이제 하나씩 필요한 것은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첫 번째로 인두기 설명드리겠습니다. 인두기는 여러분들 지금 처음 사는 인두기에 돈 투자를 많이 안 하시는데 어차피 지금 사면 계속 쓰게 되거든요. 그리고 전자의 맛을 붙이게 되면, 그러니까 전자의 재미를 붙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인두기를 좀 많이 쓰실 거예요. 그러면 확실히 처음 살 때 조금 좋은 거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.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인두기를 하다가 인두기로 납땜 작업을 하다가, 그러니까 납을 녹여서 막 작업을 하다가 가끔씩은 인두기가 폭발하거나 또는 인두기가 고장 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그런 인두기를 대부분을 보면 저렴한 물건들이 보통이거든요. 그래서 적정 가격대는 인두기 하나에 25,000원에서 30,000원 이상, 그리고 지금 이 물건의 경우는 좀 더 비싼 물건인데요. 지금 제가 이 물건이 몇 개래 한 두 개가 정도 있어요. 2000년도 초반에 샀던 아이와 이건 이제 군에서 샀던 아이인데 뭐 10년 뭐 20년이 지나도 전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팁이 우리가 산업기사나 정비사의 경우는 팁이 좀 얇은 걸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이 팁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와트수가 있는데 와트수는 그렇게 높지 않은, 그러니까 와트수라고 하면 잘 모르시겠죠? 그러니까 와트수가 높을수록 뜨겁고요. 낮을수록 좀 덜 뜨거운데 여러분들은 한 18W에서 20W 요 사이의 것을 선택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 많은 그 와트수가 너무 높으면 동판을 떼게 돼요. 동판이 띄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
제가 설명드렸듯이 기왕 살 거면 좋은 거 사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, 좋은 거 사야 오래 고장 안 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,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뭐 손이 뜨겁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, 시험장에 딱 갔는데 갑자기 고장 났어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, 뭐 인두기 두개 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, 그래서 기왕 사는 김에 좀 좋은 거 샀으면 좋겠습니다.